게 신용카드가 유리하다. 네? 보여주세요. 신용카드 10명 선택. 체크카드 3명 선택. 결혼 전에는 그러니까 많이 무지해가지고 무조건 3개월 무이자, 6개월 무이자 이러면서도 막 다 긁었어요. 네. 저도 그래요. 네. 네.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3개월, 6개월들이 이렇게 모이는 최대치가 되는 기간이 있어요. 막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거든요. 그랬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신랑이 항상 체크카드를 써라. 이게 더 좋다.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 현금 영수증을 못하니까 체크카드로 항상 이렇게 영수증 이렇게 기록을 남기거든요. 그래서 체크카드가 훨씬 더 유익한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그 옛날에는 신용카드 복권이 있었잖아요. 신용카드 영수증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정부에서 장려하를 하고 신용카드 써라. 이거 투명해진다. 근데 요즘에는 정부에서 이것을 또 권하지 않고 그게 없어졌어요. 결국은 뭐냐면 신용카드 혜택을 많이 줄였다는 거거든요. 체크카드를 권장하고 있어요. 결국은 그쪽을 쓰면 혜택을 더 주겠다. 이 체크카드가 아무래도 현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공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. 네. 체크카드 쓰면은 아무래도 혜택이 많은데 체크카드는 통장 안에 돈이 없으면 사용이 안 돼요. 제가 몇 번 쓰다가 안 되는 체크카드 안 되겠구나 이거. 바로 신용카드로 바꿨죠.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사는 게 복잡해져요? 그냥 신용카드를 계속 썼으니까 그냥 쓴 건데 네. 여기 나와서 보니까 무슨 체크카드니 아니 그냥 나도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사실 아예 예.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예. 사실 많아요. 많죠. 이인철 변호사님도 신용카드 쓴다고 아 저 잘못했어요. 체크카드 바꿨어요. 변호사님도 저랑 멋있네. 아니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도 이제 신용카드를 애용했는데 통장이 돈이 있을 때는 체크카드가 좋고요. 조금 부족할 때는 신용카드를 씁니다. 왜냐하면 또 신용카드는 다른 포인트라든지 또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신용카드, 체크카드보다 제일 좋은 거는 선배들 카드. 아니, 근데 유진경 전문가님, 유진경 전문가님도 이제 신용카드라고 예, 말씀하셨어요? 네, 그러니까 소득공제에 있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이 더 유리하고요. 네. 혜택에 있어서는 신용카드가 더 유리합니다. 소득공제는 연봉이 만약에 1억이다. 1년 동안에 3,500만 원 정도를 신용카드를 썼다.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돌려받는 소득공제율은 그 사용한 금액의 15%만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. 현금이나 체크카드는 똑같은 금액을 써도 30%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요. 자기 연봉의 25%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요. 네. 그 초과되는 부분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면 좋습니다. 유진규 전문가께서 수입의 몇 퍼센트까지는 신용카드, 그 이상은 체크카드라고 네.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. 연예인도 그럴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야구 관련된 일 말고 다른 프로그램 출연을 여름때까지는 한 번도 못하다가 여름 이후에 왕창 출연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일일이 다 체크해가지고 내 소득이 1년에 얼마 정도일지를 계산하기 힘드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? 너무 많아서 계산 안 되는 게 아니고요. 불규칙하다 보니까 지금 이병호 씨 같이 내가 1년 동안 소득이 얼마인지를 가늠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신용카드 쓰세요. 남들이 보면 돈 굉장히 많이 버는 거 같아요. 수익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30억이냐 50억이냐 이게 불규칙하다. 예. 2003년 1월 1일부로 지금 유 선생님 말씀하신 그게 일부가 개정이 됐거든요. 신용카드 공제는 20%에서 15%로 다운되고 네, 체크카드는 20%에서 30%로 업됐어요. 그러니까 체크카드가 훨씬 유리한데 공제율과 공제 한도액이 올해 1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. 근데 그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해도 듣는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생략하겠습니다. 강재훈 전문가님이 찾아와야 나오죠. 자세히 알 수 있는 거. 저는 진짜 조만간 찾아갈 거예요.